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방금 영상 보셨죠? 이재명의 주특기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모든 잘못은 자신과 무관하고 설령 증거를 제시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들 멋대로 서명한 거라 오리발을 내밉니다. 지금 단식도 본인이 간헐적 단식이란 걸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할까요? 내 생각이 아니올시다거든요. 왜냐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 스스로를 위한 변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이 자기만 만족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런 성향이 어릴 적 그가 쓴 일기에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이 모든 건 자신 스스로도 지울 수 없는 컴플렉스를 마치 무균실에서 배양하듯이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제 오늘 얘기하려 했던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가진 회유와 희한한 재판을 통해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자 기다렸단 듯이 이재명은 모든 혐의를 이화영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어떤 거냐고요? 이재명이 단식 10일째 검찰에 출석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사인한 공문을 들이밀자 한단 말이.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다. 어때요? 황당하죠? 마치 전 비서실장의 의문에 극단 선택 뒤에 변명했던 것과 패턴이 같아요. 그럼 과연 이화영이 이대로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쓴채 폭망할까요? 어차피 죄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 혼자 독박 쓰기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복수심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사실들을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독박은 안쓸 거란 게제 예상입니다. 두고 보세요. 머지않은 시점에 이재명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말이죠.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엘이었습니다.